그대로 팔 90도 만들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여섯, 넷, 다섯, 스물 빼, 여섯, 여섯, 내려,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방에, 예, 이건 받으고, 방에 하나. 아, 그거 받는다고? 예, 그거는, 쉽지 않아. 사이즈 있으면 될 거예요. 아. 그런 거 계속, 미국에서 얘기해야지, 계속, 거기서 미국 안 가고. 많이 하라니까.
선배들도 몇 분씩 계시고 하셔가지고 좀 더 긴장 속에서 하니까 조금 더 숨도 더 차고 원래 하던 것보다 좀 더 긴장도 하니까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들었어요. 선배님들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뭐가 다르구나. 고등학교 때랑은 많이 차이도 나고 더 열심히 해서 저도 형들처럼 좀 멋있는 선수 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좀 훈련량도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조금씩 몸 만들다가 오랜만에 선배님들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좀 힘들긴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영동대 외야수 이상화입니다. 맨날 관중으로 오다가 필드에서 운동하니까 또 기분이 색다르고 잘해서 빨리 시합 뛰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영동대 포수 곽준기입니다. 일단 운동장도 되게 크고 또 시설도 되게 좋아갖고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운동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원대 내야수 박지훈입니다. 김민호 팀이랑 많이 내야 연습 많이 했는데 처음 배우는 핸들링도 많고 이제 스텝도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했지만 되게 재밌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의대학 내야수 이태훈입니다. 어제는 상동에 있다가 오늘 1군 사직에서 1군 코치님들이랑 운동한다 해서 긴장 좀 많이 했었는데 긴장 외로 또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힘들어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훈련 처음 사직에서 했는데 아주 살짝 긴장도 되고 설렜지만 재밌었습니다. 저 오늘 올해 야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동시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웨이트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웨이트를 많이 잘 안 하고 좀 자율이니까 그냥 저 알아서 혼자 했는데 이제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약간 1군 체질. 근데 긴장 안 돼가지고 처음에 가기 전에 긴장했는데 오니까 긴장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선배님들도 잘 정해주시고 쟤는 옆에서 운동할 때 막 화이팅을 같이 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덜 힘들었어요. TV로만 보던 분들이랑 야구장에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빨리 1군에서 야구하고 싶습니다. 누가 제일 기억 남아요? 선배님들 중에 TV로 본 선배님들 중에 만나 뵐 때 오늘은 한현희 선배님. 한현희 선배님. 네. 한현희. 왜 웃으세요? 예, 이거 의욕을 눌렀는데 아직 웃으면 안 돼. 약간 문제 생겨요. 한현희 선배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음료수 너무 잘 마셨고 예. 네, 예, 너무 잘 마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인 육성 선수로 들어오게 된 동아대 투수 정선우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이제 프로라고 생각하니까 더 체계적이고 뭐 이런 훈련들이 강도가 좀 높아지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냥.